네, 안녕하십니까. 꽃집 창업 도와주는 남자, 이대강입니다.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꽃집 창업할 때 사업 계획서 쓰는 법. 이번 컨텐츠는요, 꽃집 창업이 뿐만 아니라 어떤 사업이든지 간에 작은 사업이든 큰 사업이든 스타트업이든, 1인 기업이든, 사업을 하려고 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꼭 반드시 필요한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. 사업 계획서를 쓰는 단계가 있는데, 지난번에는 제가 바로 이 만다라 차트를 먼저 써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. 만다라 차트를 쓰는 이유는 내 안에 있는 머릿속에 있는 생각을 일단 끄집어내서 여기저기 이렇게 분포시켜 놓고, 이 중에서 내가 당장 실행할 수 있는 거, 아니면 조금 나중에 실행할 수 있는 것들을 먼저 머릿속에 있는 거를 끄집어내는 그런 과정이고요. 이거가 됐다면 그 다음에는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, 오늘 이야기할 건데요.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를 작성하는 방법 1, 2, 3단계가 있습니다. 그거를 오늘 좀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. 바로 요겁니다. 이렇게 총 9칸으로 되어 있거든요. 이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는 워낙 유명하기 때문에 아마 한 번, 두 번은 들어보신 경험이 있을 겁니다. 바로 요거.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. 비즈니스 모델 탄생. 역사상 가장 리마커블한 비즈니스 책이라고 할 정도로 40주 연속으로 1위를 한 책입니다. 그만큼 대단한 책이고, 역작이고, 사실, 이걸 지은 사람은 예스 피그 누어라고 하는, 그리고 알렉산더 오스터왈더, 미국인이 지은 것 같거든요. 근데 이거 옮기신 분을 유효상 교수님이라고, 이 유효상 교수님을 제가 실제로 뵌 적이 있습니다. 한 2년 전인가 3년 전인가 실제로 뵙고, 이분이 이 스타트업이나 비즈니스 모델에 관련돼서 굉장히 전문가이시거든요. 그래서 유니콘 기업을 탄생시키는 그러한 어떤 양성하고 육성시키는 일도 같이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이 저자분을 만나봤기 때문에 제가 이 책에 대한 그 효과는 좀더 자세히 알고 있습니다. 그리고 또 다음번에 사업 계획서를 쓸때이 참고하시면 좋을 책이 이 창업 내비게이션 노트인데, 이 책도 어마어마한 책입니다. 이 책의 저자는 이랜드 그룹, 이랜드 아시죠? 이랜드 그룹의 본부장 겸 대표이사로 취임해서 25년간 실무형 경영자로 현장에서 성공과 실패를 경험했었던 분인데요. 40개의 신규 사업을 런칭했었던 책인데, 제가 처음에 창업을 할때이두 가지 책을 알았었더라면, 이렇게 좀 썸네일 하나 만들어 놓고, 알았더라면 제가 사업을 좀더 시행착오 없이 실패를 줄이고 좀더 빨리 성공의 궤도에 올라가지 않았을까 싶었을 정도로 정말 대단하고 좋은 책입니다. 만다라트도 마찬가지고요. 이 만다라트에 관련된 책도 있는데, 지금 제가 저쪽에 있어가지고 다음번에 한번 보여드릴게요. 하여튼 그래서 오늘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 3단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텐데, 이걸 보시기 앞서서 반드시 만다라 차트는 꼭 적어 보시고 들으셔야 됩니다.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 작성할 때세 가지 순서가 있습니다. 첫 번째는요, 바로 고객 설정입니다. 네, 고객 설정. 이때 고객 설정을 할 때, 고객들의 현재 처한 상황, 문제, 그리고 욕구, 필요, 이런 것들을 좀 낱낱이 조사하고 분석하면 할수록, 고객에 대해서 더 많이 이해하고 공감할수록 내가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, 그리고 그 진입해서 고객님들의 지갑을 열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조금 더 많이 포착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첫 번째는 고객 설정이고요. 두 번째는 아이템 선정. 아이템 선정인데,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가 9칸으로 되어 있다고 했잖아요. 이때 고객 설정을 먼저 할 것인지,
아이템 선정을 먼저 할 것인지에 대해서 창업 전문가들이 약간 의견이 좀 나뉘는 편이라고 합니다. 저 역시도 그 비슷한 맥락의 생각을 하고 있고요. 왜냐하면 고객을 대상으로 먼저 타겟을 잡고 내가 가진 아이템이라는 것은 나의 강점, 역량, 재능, 어떤 핵심 자원, 이런 것들이 다 총망라된, 그리고 핵심 파트너까지, 키 파트너까지.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자원과 강점과 역량들이 다 이렇게 짬뽕, 융합되어 있는 게 바로 아이템 또는 아이템이라고 할수 있는데, 아이템이라고 하면 상품이 될 수도 있고, 어떤 서비스가 될 수도 있죠. 그런데 이 아이템에 초점을 맞춰서 상품을 기획하고 사업을 만들어서 고객에게 전달할 것인지, 아니면 고객을 먼저 설정하고 내가 고객에 맞는 아이템을 설정할 것인지, 그 순서는 어떤 게 먼저라고는 말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. 상황에 따라서 좀 유도리 있게 바뀔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두 번째는 아이템 선정에 관련된 내용이고요. 제가 이 내용을 제 블로그에다가도 좀 정리를 해놨습니다. 그래서 제이 영상만 보시고 나서 바로 이해가 안 된다면 이 하단에 제가 블로그 링크를 하나 남겨드릴게요. 그쪽으로 들어가셔가지고 다른 유튜브 링크도 보시고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 작성하는 그 HWP 파일이 있습니다. 그거를 다운받으셔가지고 이렇게 한번 작성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하시다가 잘안 되시면 이메일로 한번 문의를 하시는 것도 제가 시간이 허락한다면 어느 정도는 제가 봐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. 자, 그럼 첫 번째, 다시 정리하면 고객 설정, 두 번째는 아이템 설정이고요. 세 번째는 바로 채널 설정입니다. 즉, 고객이 있고요. 저의 아이템이 있습니다. 이걸 어떻게 하면 전달할 수 있을지 바로 요 채널, 판로를 말하는 거겠죠. 그래서 어떤 채널로 판매할 것인지를 정하고 이걸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판매하고 기획하고 돌아가고 이걸 마치 이 홍보가 돼서 고객이 유입되고 다시 나가고 또이 과정 중에서 찐팬이 탄생하고 이 과정이 연쇄적으로 시스템적으로 움직이면 계속적인 수익을 발생시킬 수가 있겠죠. 그러함과 동시에 아이템은 계속 레벨업이 돼야 되는데 이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를 제가 작성해 보시라고 강력하게 추천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아이템의 가치를 계속 업하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핵심 활동을 계속해야 되고요. 즉 R&D를 계속해야 되고 나의 핵심 자원도 계속 쇄신되어져야 합니다. 또한 내가 거래처 나에게 어떤 좋은 도매처라든지 좋은 아이템 핵심 자원을 공급해줄 거래처들도 만약에 A라고 하는 거래처랑 거래를 하다가 더 좋은 거래처가 나타난다면 거래처를 바꿀 수도 있잖아요. 왜냐하면 더 싸고 좋은 그런 제품을 더 좋은 원가에 공급해주는 어떤 생산 업체가 다른 데로 바뀔 수도 있으니까요. 그래서 이런 부분을 유기적으로 계속해서 쇄신해 가면서 우리의 고객님들에게 더질 좋은 아이템을 전달해 드리는 게 우리가 사업을 더잘해 나가는 방법이 되겠죠. 그래서 채널은 온라인으로 할 것인지, 오프라인으로 할 것인지, 또 그에 대한 또 세부적인 사항은 또 차차 정하는 걸로 하면 되겠습니다. 그 다음이 바로 여기에서 발생되는 나의 지출, 비용이 있죠. 사업 비용이 있죠. 고정비가 있고, 뭐, 인건비가 있고, 운영비가 있고, 이런 지출적인 비용이 있고, 이거 대비 나에게 들어오는, 상품을 팔았을 때 들어오는 매출, 컨설팅료, 그리고 뭐 상담비, 그리고, 여러 가지 또 뭐, 연 회원비, 평생 회원비, 이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. 그래서 이 비용과, 매출이, 어느 순간 지나갔을 때 손익분기점을 넘게 될 텐데 다음 이 시간에는 이 수익과 지출에 따른
손익분기점을 계산하는 방법과 그리고 재무 구조를 좀 탄탄히 하는 그런 부분을 사업계획서의 마지막으로 한번 짚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. 자, 오늘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.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. 더 좋은 콘텐츠로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